8월 25일자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켓리드 2부에서는 귀한 패널 분 모셨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근무하시고 기자 생활도 하시고 이후 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으시고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에서 후진 양성도 하고 계신 최송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마켓리드에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버블이다, 아니다, 과연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초심자의 행운, 주린이에게 투자 조언을 준다면. 자, 뜨거워지고 있는 자산시장, 투자 원칙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네, 박사님, 이렇게 매체에서만 뵙다가 오늘 이렇게 네. 직접 뵈어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간략히 소개는 했습니다만 워낙 이력이 다양하시거든요. 네. 처음은 기자 생활하셨다면서요? 처음에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셨고 예, 예, 예. 네. 20년 있다가 네. 조선일보 와서 한 7년 있다가 예. 이제 하나생명 연구소로 와서 상무 거쳐서 연구소장 꽤 오래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 공부하러 가신 건 언제 그 와중에? 한국은행 있을 때 예. 제가 이제 사비로 유학을 가서 사비로? 예. 아, 펜실베니아에서 학위 예.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예. 언제 때가 제일 재밌으셨습니까? 뭐 기자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활동을 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도 예, 기자가 제가. 그때 기자가 좋았습니다. 요즘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요즘 예. 기자 뭐 별거 없대요. 그래서 예. 또 AI 기자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채널K는 키움증권 예. 고객들이 이제 주 시청자십니다. 예. 바로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글로벌 증시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 하면 네. 이제 그 경제학 이론과 과거의 경험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다. 아, 증시 이전에 지금 예. 세상이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제학을 뭐 40년 이상을 했는데 네. 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예요. 학생들 가르칠 때 교과서에서 뭐 수요 공급이 어쩌고 했는데 아니 교수님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럼 이제 뭐 그냥 그 전형적인 돈이 많잖아, 유동성 장세야. 뭐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마이너스 금리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개념도 잘 안 잡히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 덴마크에서는 모기지 금리긴 하지만 모기지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덴마크는 실제로 마이너스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빌리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진짜.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느냐라는 거죠. 예금에 대해서는 뭐 네가 우리한테 돈을 맡겼으니 보관료의 개념으로 뭐, 글쎄. 내라 하면 되는데 예. 이 대출 금리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도 사실은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활성화되고 이번에 뭐 돈 많이 풀었지만 뭐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긴급 재난 지원금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뭐 유사일에 처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그게 이게 정말 비전통적 비교과서적 현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니 그래서 그 경제가 실물 경제가 뭐 대부분 뭐 마이너스로 가니까 예.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대거 풀었는데 그러면 실물 경제는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좋아질 기미가 없고 예. 먼저 움직인 게 금융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증시가 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디커플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커플링에서도 뭐냐면 저는 요즘에 이제 그레이트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네. 대봉쇄, 그레이트 럭다운. 다음에 이제 대공황보다 더 큰 대공황이다 그래서 대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이 우리 경제 금융 역사상 지금과 같은 디커플링을 본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고 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세상 많이 바뀌었고 예. 이 그냥 저 뭐 이해하기 전에 그냥 바로 몸으로 느끼고 맞습니다. 적응해버려야 네. 이 시대를 따라가고 돈도 벌리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좀 처지는 면은 없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제대로 설명은 안 되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문한 두 번째 질문도 박사님 대충 답변이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이게 자산시장 특히 증시적으로 보면 국내외 할 것 없이 이미 버블에 접어들었다. 예. 뭐 아니면은 야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어느 쪽 명제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걸 어느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네. 저는 두 가지 다 택하겠습니다. 아하. 지금도 버블이지만 예. 이미 버블이지만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한 가지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갈 그렇겠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버블이라는 게 풍선이잖아요. 네. 풍선을 불 때 막 부는데 옆에서 보면 아슬아슬하잖아요. 아, 터진다 터진다 예, 그러는데 예. 더 가거든요. 예. 근데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끔 쓰는 용어가 뭐냐면 버블 라이더와 버블 시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버블을 올라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올라타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이거 이제 버블 꺼질 때가 다 됐어. 버블 시터. 버블 예. 시터. 나는 이제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예. 이제 버블이 계속 가면은 먼저 내린 사람들은 이제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난 그러니까요. 내렸는데 버블이 가는데 그 속쓰라림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포머 아니겠습니까? 예. Fear of missing out. 왜 나만 빠졌냐? 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버블을 또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타고 가다가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그간에 벌었던 거 이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버블 라이더와 버블 시터의 어떤 밀고 당기는 게임이 네. 지속되는데 저는 뭐 돈을 지금 걷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당분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예. 대충 어디까지 뭐 지수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던 코스피 역사적 고점이 2600인데요. 네. 뭐 그거는 기본이고 네. 꿈의 3000 곧 간다 뭐 이러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2600은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2600은 넘을 예, 수 있다. 넘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3000 간다 뭐 4000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버블이 꺼질 때가 됐군. 우리 IT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미래형 산업이기 때문에 네. 계속 간다. 근데 뭐 어느 순간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연명시켜주는 장치. 그게 이제 호흡기가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기준금리가 0.5니까 더 낮출 데 없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2차 유행하고 하면 뭐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거고 뭐 FRB도 돈을 더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을 더 푸는 예. 쪽으로 갈 예. 그럼 우리나라도 아예 제로금리도 가능하겠네요. 예, 저는 뭐 전 세계가 뭐 제로금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주린이라는 단어는 네. 뭐 요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주식 쪽에 어린이인데 이 주린이가 뭐 장난 아니게 요즘 막 시장도 예. 흔들고 있고 뭐 돈도 법니다. 재밌는 게 예전에는 예. 시장 수급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외국인 기관 개인 해서 그래프 보여줬거든요. 네. 요즘은 개인이 제일 앞에 옵니다. 예. 세상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린이겠죠, 뭐. 그렇겠죠. 자, 이게 이 주린이 단계에서 너무 이 큰 돈을 버려버리면 옛날부터 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는데 이게 예. 소년급제 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소년급제 피하라. 그거 잘못하면 중장년에 가서 고생한다고. 네. 예. 이 처음 시장 진입해갖고, 혹시네, 금년에. 야, 뭐, 한 3, 4천 시작했더니 이게 벌써 억이 넘어서 하는 사람들 좋긴 좋은 일인데, 예. 사실 좀 걱정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쓸데없는 기후일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 돈 벌었다 그러면 쓰고 살아라. 쓰고 살아라. 네, 즐겨라.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뭐 너 인생에서 그런 돈을 버는 기회가 앞으로 다시 안 올지 모른다. 네, 일단 쓰고 살아라. 왜? 지금 경제는 쓰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애국자죠. 예, 애국자죠. 국내에서 또 가두리 골프, 가두리 여행, 예, 뭐 국내에서 예.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예. 그 즐기고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우니 예. 다 쓰지는 말고 좀 남은 돈을 어떻게 지키면서. 그래도 나름 또 수익을 올릴 건가 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뭐 아까 꼰대 말씀하셨지만 뭐 저도 꼰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꼰대들의 걱정이 가끔은 현실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버하지 마라. 다음에 이제 뭐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예. 뭐 인생도 투자도 성공의 연속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뭐 제가 오늘 그래도 꼰대처럼 사자성어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거안사위. 잘 나갈 때 위험을 대비하고 생각하고 대비해라. 이거는 뭐 맞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내 평생 처음 이번에 주식 투자했다. 예.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뭐 투자 철학이랄까 아니면 뭐 시장에서 이런 거는 좀 명심하자 싶은 건 한번 몇 가지 좀 언급해 주신다면. 예. 그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네. 제가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토플러 예 토플러 선생을 네. 여러 번 만났는데 네. 그 양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인류 기업이 네. 과거의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이 된 제품 프로세스 조직 형태가 네. 이제는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존 기업의 제1 법칙은 과거의 성공을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파악하는 거죠.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때의 투자 방식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맞아떨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성공을 하면 자만을 하면서 환경의 변화, 또 제3자의 조언, 충고를 잘 안 듣습니다. 네. 네. 꼰대들 예. 뭐 저 옛날 생각만 해도 예. 돈 못 벌었잖아. 예. 나는 예. 제일 먼저 언택트로 가고 온라인으로 가고 디지털화 4차 산업으로 가서 벌었거든. 그러지만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로 직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이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눈높이를 낮추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예. 과감하게 팔기 시작하고 미련을 갖지 말고 그렇다고 또 영끌해서 과도한 투자하지 마라. 네. 그 이제 뭐 사실 젊어서의 투자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큰 실패를 안 겪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작은 실패야 뭐 항상 있는 거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너무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위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네. 그 부분은 좀 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교수님 노트북에 떠 있어서 아까 그 토플러의 그 명제를 계속 보니까 네. 두 번 세 번 곱씹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예. 과거의 성공을 거두는데도 가만 보면 기업들 가운데도 저런 기업들이 떠오릅니다. 뭐 맞습니다. 노키아라든지 예.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떠오르네요. 네. 뭐 예. 소니, 샤프, 일본에도 네. 그런 회사들이 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예. 그대로 적용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서 예. 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샤프의 CEO가 2016년에 샤프가 지금 홍하이 예. 정밀로 폭스콘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마지막 이사회에서 그 샤프의 CEO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냐면 경영의 속도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는 네, 데 따라서 예, 투자 예. 방식도 예. 또 위기 때와 위기 중, 위기 이후 이렇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WC가 많지만 그래도 이게 언젠간 끝나지 않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세상이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예. 지금 이 시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네. 이놈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 하에 펑펑 돈 찍어내는 거. 그거는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또 한계에 달하니까 우리가 직접 찍지는 않을게. 당신들이 의회에서 그냥 저 합의 봐와. 어? 그래서 뭐 재정 적자를 갖다 얼마를 내든 간에 그러면 우리 그건 우리 그렇게 해서 내는 빚은 우리가 국채 발행하고 하는 것도 찍어줄게 돈. 네. 그건 책임은 너고 우리가 돈은 찍어줄게. 조폐공사는 우리 조폐국은 확실하게 해줄게. 예, 예. 금리 아 절대 안 올릴게. 예. 앞으로 인플레가 좀 확 와도 우리가 낮은 인플레에 한참 머물렀으니까 높은 인플레 몇 좀 오래 이어져도 괜찮아.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비대칭적 2% 뭐 예. 인플레 뭐 다 좋은데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중앙은행가들한테 네. 뭐 미국 ECB 네. BOJ 네. 우리 한은까지 이들에게 출구 전략이 가능할까요? 아 여기 FRB, ECB, BOJ 네. 하시고 BOK를 붙이셨는데 한국은행을 붙이셨는데 인민은행도 들어가야 되고 뭐 예, 요 세 개 앞에 세 개 은행들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기축통화국이기 네, 네.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엔은 좀 예, 찍어도 된다. 예, 된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찍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돈을 걷어들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기억나시죠? 2013년에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이제 돈 좀 걷어들일까 합니다라는 게 그게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었거든요.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긴축도 아니고 예. 돈 푸는 양을 예. 좀 줄이게 하는 그 테이퍼링 예. 가지고 발작이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 발작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미국이 아니라 신흥 시장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예. 신흥 시장국의 예. 통화 가치와 예. 주가가 동반 하락을 하는 예. 걸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때도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미국 왜 저렇게 나오냐 그래서 아니 미국 사람들은 미국 된장이 잘 익느냐 안 익느냐에 관심이지 남의 나라 된장에 왜 신경을 쓰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선진국발 기축 통화국발 긴축 발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같이 움직일 거냐? 아 우리는 신흥시장국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원화는 지금 뭐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안 되는 통화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네, 네. 로컬 커런시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뭐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산시장 거품이 뭐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 방법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돈을 이렇게 풀어놓고 주식 올라가지 마라. 부동산 올라가지 마라. 지금 투자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예. 예. 제 호주머니에만 돈이 없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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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는 돈이 많으니까 이 돈들이 그러면 댐에서 물을 가뭄이 났습니다. 예. 요즘 이제 가뭄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홍수가 많나. 근데 가뭄이 났으면 댐에서 이제 물을 풀지 않겠습니까? 예. 그 풀면은 사실 이 수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그러면 가까운 데는 홍수가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기죠. 예, 잠기죠. 예, 예, 예. 많이.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좀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와 투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느냐. 자, 우리의 기존 전통 제조 수출업을 어떻게 참 이 코로나 하에서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도 사실 그런 기업들이 다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이 쉬웠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장 동력을 하나만 가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뭐 4차 산업, 전기차도 지금 미국, 중국이 다 잡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전기차 아주 미미하고 이제 수소차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뭐 인프라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AI, 3D 프린터,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 뭐 사실 앞서 그 IT 공룡들은 전부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뭐 우리 뭐
기존 상용차 업체들이 현대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제 우리가 이 와중에도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쪽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아, 이 부동산 올랐다고 계속 부동산을 표적 정책을 내놓으면 이거는 계속 아 그럼 진짜 이건 문제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더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 오히려 이제 공급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주고 임대도 이렇게 하겠다. 뭐 전세와 월세의 그 상황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주식 시장은 지금 사실 뭐 지난번에 그 양도세 그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건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거든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주식 시장도 예를 들어 뭐 더 뭐 2,600 올라가고 3,000 간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는데 저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예. 돈이 많으면 예. 그 시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좀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정책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녹아 나왔습니다만 제가 우리 최성환 박사님 가끔 칼럼 같은 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저기 공영 매체에서 잘 안 부르시겠다. 예. 아유 그리고 저희 사실 이 키우면서. 하는 이 마켓 리더 이 프로그램도 네. 어떻게 보면은 증권 회사의 방송인데요. 네. 저는 가끔씩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나 진행하는 저까지도 이거 뭐 펌프질 하는 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이라서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감사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테이프 텐트럼도 말씀하셨고 뭐 그러한데 그래도 세계적 전반적으로 뭐 꼭 우리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에 좀 주문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은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아까도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인내심을 길러야 할 때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키우고 뭐 주식도 경제도 이제 회복시키고 주식도 웬만큼 유지하고 부동산도 크게 오르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그 와중에 코로나도 잡고. 예, 다 하면 아니 이게 일타 맴맴입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책에서는. 예. 내가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서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살리는데 그 부작용으로 예를 들어 뭐 주식과 부동산이 좀 올랐다. 이거는 참고 견뎌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거기에 만약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 거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네. 거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또 굉장히 크니까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물 경제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요즘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방식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성향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이제 제 인터뷰 기사를 읽는데 어느 신부님께 기자가 물었어요. 네. 신부님은 저기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신부님 대답이 아주 마음에 탁 들었습니다. 저는 가톨릭입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다양한 경력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경력은 저 입장은 경제와 금융입니다. 경제와 금융입니다. 아 그리고 예. 그쪽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을 가르치겠다고 그쪽을 바꾸겠다고 나오는 게 저는 웃겨요. 네. 근데 이제 뭐 내가 정책 입장에서 쓰면 사실은 레이세이 페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정책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정책을 맡게 되면 여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공무원과 정치인은 숫자를 확 줄여야 됩니다. 제 발언에서 조금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뭐 오해될 수가 있을까? 저는 관료 사회는 믿습니다. 네.
일단 인재들이 그리고 차곡차곡 밟아 나가면서 배우는 선배들로부터 또 경험적으로 배우는 그것과 또 깨닫는 아하 시장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실물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거기에 자꾸 정치 논리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그 엘리트 관료들조차도 바보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면은 참 많이 안타까운 예. 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시장이 헐헐 뭐 알아서 잘 가는 장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최성환 박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한번 나눌 수 있는 예유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지만 또 종종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